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때 상대방의 가시 쪽의 위치라든지 타이밍을 보면서 추가적인 태클은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랍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도 때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설마 이 타이밍에 박영호가 들어오겠거니 싶어서 살짝 집중력에 어떤 그 집중을 잘 못한 것들이 페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결과적으로 이제 박영호 선수와 주성호 선수의 경기인데 지금 박영호 선수가 잠깐 시간을 요청한 가운데 저희가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진짜 재미난 경기가 예상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자조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되면서 이 폭풍 매치로 진짜 1대1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 1분 안쪽에서부터 심리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도 재미난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박명호 선수 약간 긴장이 됐는지 화장실을 요청하는 모습이죠. 네. 네. 긴장될 때 화장실 갔다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또 취업을 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강남 넥슨 아레나에 오시면은 진짜 글로벌 무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외 많은 팬분들도 오시고 진짜 각국뿐만 아니라 각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권도 시원하니까 오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심리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경기를 보고 있는 이제 4명의 선수들이 했으니까 12명의 선수들은 진짜 심리전 또한 생각을 하면서 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심리전이라는 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빠질 수가 없는 요소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양 선수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잘 사전 작업을 하면서 그렇죠. 네, 경기를 잘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우승자들 간의 경기이니만큼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1대1 결국에는 맞춰가는 이 박영호 선수의 움직임까지 봤고요. 결과적으로 1대1까지 만들어내면서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다시 만나볼까요? 박영호 선수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박영호 선수가 시간을 조금 요청을 했고 그 시간이 소진을 했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는 박영호 선수인데요. 뉴 게티스버그에서 만나게 되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를 꼭 승리해야지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한인석 선수나 최서영 선수가 네,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이번 경기를 꼭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가야겠죠. 먼저 승리를 챙겨야겠죠. 두 선수의 경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기서 1승 챙기게 되면 바로 올라갑니다. 현재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박영호 선수입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입니다. 아, 진짜 긴장감이 맴도네요. 초반부터 심리전 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빨리 도착하는 탐사적입니다. 네, 그 심리전의 시작이 이렇게 박명호 선수의 초반 이렇게 빠른 저글링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진짜 뭐 박명호 선수도 주성 선수에게 진짜 압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오히려 3방향으로 공격을 하면서 유리한 또 시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네. 진짜 박명호 선수의 공격 본능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 네, 초반 심리전. 아유. 보통 여기서 연결체를 먼저 지을지 수정탑을 먼저 지을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서슴없이 바로 수정탑을 지어주는 모습. 예. 그만큼 상대방을 더 괴롭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경기에서 또 이런 초반 심리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자신의 최적화보다는 상대의 최적화를 깨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쓰이게끔 왔다 갔다 합니다. 수정탑 선사는 두 번째 확장기지 지역 쪽에 올릴 수밖에 없는 박영호. 그리고 뉴 게티스버그가 아직까지는 아주 많이 나온 전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 선수들이 저 좁은 길목을 경기 초중반에는 사용을 하겠고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선멀티 내지는 그리고 위쪽 감시탑이 있는 쪽에서의 어떤 그 치열한 전투가 예정이 돼서 아, 또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됐었죠. 첫 번째 경기 역시 요게 링을 강제시키는 겁니다. 링 두 개로 인공교수 깨봤자 얼마나 빨리 깨겠어요. 여왕도 오고 링도 더 오고 빨리빨리 깨야 부하장을 내려갈 수 있겠죠. 네. 상대방이 최저타를 배제하고 있는
조성호 선수가 맞춰서. 처음에 이 박명호 선수가 발끈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박명호 선수도 굉장히 침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맵의 경우에는 선멀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선멀티를 먹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성 선수가 과연 선멀티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을 그냥 안 하고 정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좁은 길 이동하면서 사도 움직입니다. 네, 저글링은 딱 6개 정도 맞춰놨고요. 자, 각도에 따라서 오오 감싸 오오오 빠져나옵니다. 네, 그 와중에 주성 선수가 점사를 해주면서 네. 살아가나 했는데 역시 박명호 선수의 컨트롤도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방금은 사이오닉 이동을 저는 취소하지 않길래 분명 박명호 선수의 빌드 시작이 정석이 아니었었거든요. 발업이 빠른 것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도가 잡혔죠. 네. 저글링 4기 입고 슬쩍 보고 위쪽으로 돕니다. 네. 계량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예언자를 선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주성 선수가 아무래도 또 박명호 선수가 바퀴 올인러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성희 선수한테 그걸 많이 의식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예언자 생산하는 모습 보고 자, 그리고 포자축 돌리고요. 네, 일꾼 잘 끊었죠? 네. 연결치 올라가는 거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왕의 어떤 그 버프로 인해서 불사조나 예언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분명 저그들이 수비가 조금 더 수월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일꾼이 더 많이 잡힐 게 예언자가 더 일찌감치 맞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찍 뺄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맞이하는 여왕 빠져나가는 예언자 대건주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것까지 예언자 풉니다. 네. 네, 일단 양 선수의 빌드나 이런 테크 상황이 전경기랑 완전 똑같죠. 네. 그나마 다른 것은 박명호 선수가 기난갑피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이 사실 빼고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맹독충 둥지 올립니다. 박명호. 자, 이것도 뭐 딱히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여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본진에 여왕이 없거든요. 이거 그냥 포자 촉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무시하고 잡아주면 셋. 자, 아래쪽에 길이 없어요. 옆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예. 네, 약간 아쉽습니다. 주성 선수. 자, 이게 사거리가 사거리가 길어진 여왕이거든요. 예. 원래 못 잡았어요, 저거. 근데 닿기 때문에 잡힌 거죠. 네. 네, 근데 주성 선수가 한 가지 좋은 게 지금 태클을 다 봤어요. 지금 맹독충 둥지랑 그렇죠. 네, 진화장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랍에 대해서 약간 수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와, 그래서 공허. 네, 주위에 있는 대군주만 다 끊어 주게 되면 뉴 게티스버그가 드랍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전장은 아닙니다. 길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허한 기의 위치를 적절하게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허부기 한 기에 대군주 잡아주고요. 맹독충 많이 준비하고 박영호 선수 한시에 위치한 병력들 보셨습니다. 네, 수정탑이 하나라서 깨버리고 사도를 잡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언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또 충분히 수비가 되거든요. 여왕 네, 이거 오린이에요? 선수. 저 여왕을 중간에 내렸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주성 선수가 네, 탐사장을 늘려주지 않고 지금 게이트를 일단 먼저 늘렸어요, 관문을. 자, 그러면 산시에. 자, 트리플은 버려도 되죠, 이러면. 네. 자, 그냥 수정탑 공격하면서. 자, 앞마당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성 선수. 근데 예. 산계가 진짜 좋아요, 주성우. 깔끔하게 산계. 주성 선수의 관문이 8개이기 때문에. 예. 이거 쉽게 막힐 것 같거든요? 그냥 막혔는데요? 아, 이거 너무 쉽게 막혔어요. 네. 또 준비하지만 너무 많아요. 자, 여왕을 그냥 강행을 하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관문이 다 늘어났고 연결치도 살아있습니다. 예. 수정탑만 뚫어주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밖에 없는 사이즈예요. 그림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자, 방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주성우 선수 초반에 왔던 공격도 깔끔하게 정리. 자, 맹독충인가요? 맹독충 태우면서 이동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맹독충으로 탐사장을 어떻게든 잡아주려는 눈치지만 아 이쪽 못 뺐어요. 자, 사고산계. 자, 잘 찌르긴 했거든요. 그 와중에 박용 선수가 그나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맹독충 이동하면서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도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 예. 제대로 지금 활약을 네, 집중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모선핵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주상호. 자, 그래도 공명파일포가 끝나게 되면 맹독충이 두 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우면 됩니다. 예. 자, 뒤쪽으로 슬쩍 빠지는 여왕입니다. 안 되니까 일벌레를 찍네요. 아, 근데 대군주가 지금 없어서 예. 여왕을 살려가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요. 지금 발이 느려서 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왕이. 지금 사도도 빨리 와야죠, 잡으러... 빨리 와야죠. 예.
지금 여왕님을 구출해야 됩니다. 네, 어디 가라. 여왕을 살려야 돼. 여왕을 살려요. 자, 하지만 뒤쪽에서 왔군요. 네. 겨우 네, 941생. 네, 근데 지금 사도의 공명팔포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은 맞습니다. 네. 본인 타이밍을 잡았지만 또 타이밍을 내주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막아야겠습니다. 일단 본진 쪽에 떨어지는 강정수 선수 공격. 하지만 미비합니다. 네, 아, 상대방이 일꾼을 줄여주고 자신이 일꾼을 찍는다? 아, 약해요. 약합니다. 예, 왜냐면 이거 마지막 한 방이 없어요. 지금 사도가 오고 있고 예. 저글링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아, 근데 저글링 빠졌어요. 이러면 박명 선수가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트리플을 잃어도 그만입니다. 자, 하지만 보리오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못 막아요, 박용호. 말없이 상대의 사도 수물뚝이. 네, 그래서 지금 바퀴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예. 나와 있는 병력도 많고요. 피해 고스란히 맞습니다. 저글링 돌리면서 데려. 지금 본인은 살을 깎고 뼈를 내쇼고 있어요. 네, 연결체는 날렸지만 자신의 본질이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박용호 선수. 저글링 뒤쪽으로 빠르게 체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빠른 사도의 공격 퍼붓습니다. 자, 승자조에서 여기서 승리 챙기게 되면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성 선수 탐사정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트리플이 네, 파괴가 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 바퀴가 살아있을 때 맹독충이 와서 빨리 사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 추가 소환. 아, 추가 소환 아파요. 야, 소환됩니다. 자, 빨리 와야죠. 이거 확실하게 싸먹어야 됩니다. 한 번의 기회. 자, 근데 지금 싸먹지 못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박정호. 트리플 인격 사도. 뭐죠? 이거 뭐죠? 사도가 6, 7기로 왔는데 질발했습니다. 자, 이러면 바퀴 살아있죠. 아니, 방금 사도가 안 잡혔으면 아니 계속 휘둘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무서워서 뒷걸음짓 했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것이 지뢰 맛이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한 번에 많이 잡혔고요. 네. 와, 이거 지금 맹독충에 대박 난 것 같은데. 예. 게임이 되게 오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순간에 지금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네. 사도로 최대한 견제를 해주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박용호 선수가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조금씩. 물론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 트리플인 건 맞지만 일벌레가 30기이기 때문에 트리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네. 하지만 나왔던 사도를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튀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 잡힐지 몰랐거든요. 만약 그 사도가 살아있었더라면 분광기가 본진으로 가면서 네. 그 사도가 9시 견제를 했다면 막을 수가 없었겠죠.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 양반형이고 그렇죠. 나누기도 어렵고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요. 박영 선수의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네, 조금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역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12시에 오는 거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일벌레 찍고 있습니다. 탑까지? 지금 일벌레 찍으면 큰일 나요, 박영호. 일벌레 6개 찍었었고요. 네. 바퀴 3개. 지금 이 사도 다시 한번 공격이 많거든요. 자, 바퀴가 많지가 않아요. 자, 맹독충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네. 지금 맹독충 없는 타이밍에 밀어야 돼요, 주성 선수는. 네. 지금밖에 없어요, 주성우. 위쪽의 병력들, 아래쪽까지. 자, 사도 이동. 와, 여기서부터 저그가 진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산계까지 깔끔하게 주성호. 네, 산계는 진짜 좋아요. 자, 산계 굉장히 좋고요. 영원과 함께 밀어내는 박영호. 자, 추가 소환 내려요. 추가 소환. 자, 안시리즈. 박영호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아, 근데 방금은 추가 소환을 그냥 해버리면서 그렇죠. 조금 더 흔드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 그냥 다 버리네요. 돈은 있었거든요. 예. 아니면 아까 깨졌던 관문의 수정탑이 복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네, 복구가 네. 안 돼가지고 그냥 추가 소환이 안 됐어요. 네, 추가 소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GG를 친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은 있지만 뽑아야 되는데 전력이 없기 때문에 뽑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여왕의 수혈이 많다 보니까 네. 보고 아, 이것은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나온 GG인 것 같습니다. 아, 주성욱 선수 퍼붓는 공격이었습니다만은 박영우 선수가 정신을 차리면서 결과를 잡아냈고 8강 진출한 박영우 선수 바로 만나봐야겠죠. 이영경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타리그